무주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 13,000원. 와. 50개요? 50개요? 안녕하세요? 네. 50개 15,000원? 네. 원목도 써도. 이게 종자할 거죠? 예, 네. 그럼 이거 사가요. 이것도 종자용이에요. 작아도 종자용이에요. 아, 작아도 이게? 작은 것도 그랬다고 해서 잘 돼요. 아, 한 접에 8,000원부터 15,000원부터 쳐주네요. 3만원까지? 아, 김장 또는 주제는 양념마늘이 이런 양념마늘. 양념마늘 싸요. 3만원. 크게. 아, 이건 양념용 마늘? 아, 10,000원이요. 같이 해도 돼요. 저도 토종이라. 이거? 네. 그 씹는 것은 작은 걸 씹고 양념용 큰 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양념마늘 따로 있어요. 따로 있구만. 아, 저장하려면은 아. 저장하는 큰 거 하지 작은 거 안 하죠. 아, 작은 거 안 하니까. 예, 저장하는 건 작은 거 안 하니까. 그거 좋아요. 마늘 넣는 거 네. 여기 무주 전통시장 우미 농산물에 오시면은 지금 씨앗 종자 마늘도 팔고요. 또 김장을 쓸 때 필요한 또 양념용 마늘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단가는 15,000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있네요. 사장님이 또 직접 이렇게 작두로 다 잘라줍니다. 우미 농산물 마늘이 여러분 산처럼 쌓여있으니까 와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태양초, 무주 태양초인데요. 야, 이건 16,000원입니다. 태양초. 아따 크네. 잘 말랐네. 무주 태양초 한 근에 16,000원. 또 여기는 15,000원짜리도 있고요. 또 청양고추도 있습니다. 무주 오미 농산물 잡곡 상회에 있으니까요. 고추나 마늘 또 각종 잡곡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아이고, 여기는 햇 양파인데 이렇게 또 크게 또 이렇게 5,000원씩 많네요. 개수가. 또 풋고추도 5,000원. 여주, 또 당뇨에 좋은 여주도 있고요. 참나물도 있고 또 고수도 있습니다. 갓은 6,000원씩 파네요. 갓. 갓은 6,000원. 보라지도 있고요. 기관지와 천식에 좋습니다. 보라지. 대파는 이렇게 한 다발에 5,000원씩 팔고 있네요. 아, 여기 또 손님. 안녕하세요. 능이, 야, 정말 예, 버섯의 왕입니다. 몸에 좋은 항암효과에 특히 좋다고 해서 암 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이 능이 버섯. 이야, 능이 버섯. 송이도 있습니다. 이야, 송이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송이버섯, 능이버섯. 이제 좀 많이 나왔네요. 예, 예. 그거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키로에, 능이는? 능이는 키로에 20만원. 20만원. 좀 저렴하네요. 이제 뭐 30만원 그렇게 갔었는데. 예, 예. 좀 그리고 있습니다. 송이는 이제 틀리죠, 저기 물론? 예, 예. 좋은 것은 이제 이런 것은? 이거는 33만원. 33만원. 요것은요? 요거는 30만원. 30만원. 이건 이제 500g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500g. 요거는 16만. 16만원씩. 요거는 10만. 10만원. 능이는, 능이는 요? 여기 요거 13만원짜리 10만원. 이거 키로에요? 500g. 키로에 20만원이죠? 20만원도 싼 거죠? 20만원. 싼 거죠? 막 20. 처음에는 30만원에다가 28만원 갔다가 25만원 갔다가 그랬거든요. 예, 예. 야, 요거 이제. 요거 이제 13만원씩. 10만원. 10만원씩. 네. 500g 10만원씩 팔고요. 키로는 예, 20만원씩 팔고 있네요. 무주등이. 송이는 잡수시려면 이런 거 저렴한 거 예, 이렇게 갖다 드시면 되고. 또 요것은 이제 35만원. 예, 좋은 것은 35만원. 아, 맞네. 송이는 요거 이제 들기름 센 걸로 해서 바로 찢어가지고 들기름 쫙쫙 찢어 먹어서 소주를 먹어야 돼. 그래야 그냥 좋습니다. 옆에 소고기 좀 굽고 잠시 술 잔으신
이거 이 저 능이는 또 삼겹살에 구워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예, 능이 버섯. 이 맛도 좋고요. 특히 몸에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무주 장날 버섯 구경해 보세요. 네, 오셔서 한번 능이랑 송이 한번 구경해 보시고 한번 야, 냄새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구경 잘했습니다. 네, 네. 많이 봐주십시오. 네, 여기는 진짜 싱싱하네요. 갈치들이 갈치 고등어 아주 싱싱합니다. 여기서 무주장날 전통시장 뱀장어도 있네. 뱀장어 바닷장어 그건 뭔 고기인가요? 사장님 얼룩 둘러본 거 이거요? 예, 아 그거 지금 예. 이면수요. 아 이면수. 야 이면수네요 지금. 아주 크네. 그 찌개로 먹는 건가요? 구이로 많이 드세요. 아 구이. 이면수 구이. 세 마리 뭐. 이면수도 있고 오늘 홍어도 있고요 오징어. 아 갈치 있고요 오징어. 와, 동태. 맞네요. 동태도 있고. 알베 알베기 동태. 한번 자를까요? 네. 아따 오늘 생선이 아주 그냥 싱싱합니다. 물이 좋은 무주 전통시장 중간쯤에 있습니다. 생선전 한번 여러분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요? 만 원이 되어머니. 아, 다육이 만 원. 아, 다육이도 있고 그냥 꽃들이 아주 꽃이 노랗게 빨갛게 하얗게 폈네요. 무주전통시장 노란 국화들이 아주 그냥 야 상큼하네요. 가을 국화 또 빨간 국화도 있고요 핑크색 국화 아주 좋습니다. 또 옆에는 또 이렇게 마늘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마늘. 마늘도 저렴합니다. 단가대로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 또 자두. 자두 영동 자두인데요. 한 소쿠리 이렇게 만 원씩 자두가 지금 이 추운 데도 나옵니다. 자두 만 원. 사과도 만 원이고요. 또 사과대추도 만 원. 귤, 감귤, 단감 다 만원씩입니다. 아따 여기 정말 푸짐합니다. 색깔이야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먹음직스러운 싱싱한 과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따 여기 또 꽃감용 이게 또 그냥 땡감도 파네. 꽃감용 중시 요거 이제 사셔다가 집에서 깎아서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감도 있고요 이렇게 또 호두 무주 호두 무주 호두도 있고요. 야, 호두가 좋네요. 호두